반갑습니다. 구루민의 다육이 일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철쭉도 피고 이제 벚꽃은 다 졌어요. 우리 딸집 베란다에 햇빛 맞이하러 온 애들 오늘 찍어볼게요. 작년에 너무 작은 화분들 갖다 놨더니 물마름이 빨라가지고 많이 말라 죽고 힘들었는데, 원래는 그래서 큰 화분 위주로 이렇게 갖다 놨어요. 홍매화, 아주 묵둥이 홍매화예요. 제가 최애하는 홍매화인데 아주 그냥 화상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화상기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그대로 견뎌봐야 되겠죠. 둥근잎이 치우리대 끝에 꽃대가 많이 올라왔는데 끝에 꽃만 잘라서 원래는 그렇게 견뎌보려고요. 나중에 뭐안 되면 꽃대 잘라야지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키워보고 있습니다. 테스트 삼아서. 일본 염자도 지금 라인 그리면서 이쁘게 잘 커지고 있어요. 얘도 지금 성장하는지 색깔이 많이 죽었어요. 원래 빨갛게 이쁜 부형인데 지금 많이 색깔이, 비도 여러 번 오고 올봄 계속 비가 왔잖아요. 이 라디칸스도 원래 빨갛고 이뻤는데 색감이 많이 죽었어요. 매 주말마다 비가 오니 얘들이 배가 빵빵한 것 같아요. 야곱새니 금인데요. 얘도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서 보라보라해지고 있네요. 얘가 물 들면 진짜 보라 보라보라한데. 이 아이는 박하장이에요. 박하장은 밖에 있으면 아주 노지 월동도 되고 꽃도 아주 이쁜데, 원래는 베란다 안에 있어가지고 물도 안 들고 꽃도 안 피고 그러네요. 그래도 수영은 예쁘죠. 이 롱근에 심어놔가지고 이뻐요. 여기 작은 까라솔도 색감이 이쁘게 크고 있어요. 여기 또 애플민 작년에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좀 올여름 지나고 나면 좀더 예뻐지리라 기대해보네요. 연화바이설이에요. 지금 이제 겨울잠에서 깨가지고 조금씩 이제 자구를 많이 달고 있어요. 얘는 겨울에 얘도 노지 월동이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견뎌주고 베란다 안에서 이제 햇빛 보면서 잘 이제 자구 쑥쑥 내고 있네요. 독일 샴페인, 쌍둥이 샴페인 전에 상태 조금 안 좋아서 분리해 놨던 애인데, 지금 외드로 자리 잘 잡고 이뻐질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올리비아 저하고 오래 살았어요. 작년에 자구 많이 달더니 이제 자구인지 엄마인지 모를 정도로 어우러져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뭘로 5두짜리 한 4년쯤에 제가 선물 받은 아이인데, 얼굴이 작아질 대로 작아져서 분갈이 해놨어요. 조금 더 얼굴이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미니 염자예요. 미니 염자 색감이 이뻤었는데, 엄청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비를 많이 맞아서 색감이 다 빠졌네요. 일반 염자 입장보다 한 4분의 1, 뭐 5분의 1 있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입장 자체가 엄청 작죠. 작고 귀여워요. 그리고 얘, 저도 저 이런 프릴 종류를 좋아하는데, 얘도 조금 했는데 비 맞고 많이 성장했네요. 피치앤크림, 작년에 얘가 목대가 아주 튼실한데, 작년 여름에 아주 습하고 날씨가 장마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 분갈이 해줬더니 얼굴이 조금씩 펴져서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크라시엔 나이엔 이 아이도 완전 노지에서 놔둬야지만 이렇게 떼글떼글 해주는 것 같아요. 완전 초록이로 풀떼기로 저희 집에 왔었는데 이제 많이 다져져서 이뻐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 스타버스트라고 하는데요. 까라소리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색감만 조금씩 다르고 목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고 자는 거는 까라소리랑 아주 흡사한 것 같아요. 원래 많이 성장해 줄 거예요. 이 아이는 신도예요. 아주 이쁘게 잘 자라다가 갑자기 안 좋아서 제가 적심을 했더니 이제 작업 두 개가 나와서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칠변화라고 친구가 아주 색깔이 여러 가지로 꽃 색깔이 여러 가지인 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겨울 동안 베란다 안에서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노지로 나왔으니까 이제 풍성하게 잘 자랄 거예요. 많이 이뻐지면 여러분들 자시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도 미흡한 영상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